사람도 있어요, 경기실. 여기가 세종 천문대. 여기 봐, 사람들 차 내려가 있지, 저기. 여기가 오프로드 많이 오는 데야. 여기 있잖아. 탱크 쳐놨네. 세종 천문대, 여주 세종 천문대입니다. 이거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 여기 뭐 여름만 하나? 여름에만 할 수 있어. 그쪽에 뭐 야영장인 것 같은데 돈을 안 받나 봐. 약간 누가... 학교 같아 분위기. 여름에 여기 학생들도 많거든. 여기 뭐 텐트도 뭐 있긴 한데 무료인가 봐. 무료. 이거 천 원네 저기. 장박식 천 원. 양화대교를 조금 지난 1차로에서 추월 사고가 났습니다. 오파를 받아 서강대교 못... 운영은 안 하는 것 같네. 그냥 그 뭐 무료로 그냥 막 그냥 치나 봐. 전에 보니까 학생들이 많은 거고. 수련회다. 여주 청소년 수련회. 오프로드랑 많이 하긴 그렇지. 이게 비포장기야. 비포장기 그지?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아. 바람 빨고. 바람 많이 불지. 바람 많이 분다. 수영장인가? 이어져 있네. 굴레길, 저기 별바라기 굴레길. 본 것 같아. 저 다리를 인터넷에서 저 섬광 옆으로 해가지고 물 조광도 하고 가는 오프로드 하는 차들이 가더라고. 여기 이제 길도 이렇게 이어져 있네. 이렇게 반쪽으로. 오, 비가 그렇게 너무 많이 오는데? 그치? 세종 천문대 인도길입니다. 인도길. 섬광을 따라서 이쪽이 하늘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주 세종 천문대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이건 누가 그냥 장박식으로 쳐놓은 거. 시험을 보여. 오래 보여. 딱 한 동 있네. 뭐 오프로드라고 하기도 그런 거.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근데 이런 데서는 그냥 야영할 때 비 올 때 조심해야 돼. 막 쳐놨다가 떠내려. 한번 떠내려 갈 건데 차들이 많이 다닌 일이 저기서 놀래 있잖아. 없을 것 같고 가는구나. 왔다가 철수 잘 가나. 비 오니까 아니 저쪽에 텐트 딱 치면 좋은 자리들인데 비가 와가지고. 맞아. 어, 물 위 건너네. 응? 물이 좀 얕은 건데. 응, 물도 건너봐. 돌아.
사람이지? 응. 응, 사람이지. 낚시 안 합니다. 네. 낚시하는데 괜히 또 방해하면 안 되지. 여기 텐트 딱 자리네. 이 랭글러 정도는 있으면 저런 데를 막 치고 올라가는데. 이거는 길어가지고 밑에 휠 베이스가 길어가지고 잘 것 같더라고. 아, 세종천문대 오프 체험을 왔는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눈깨비네요, 진눈깨비. 눈과 비가 같이 섞여서 지금 많이 내리고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철수해야 될 것 같아. 아,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쉽습니다. 서희 씨도 건강하다고 내가 보다도 좀 배웠는데. 이런 데서 차 바퀴핀 같은 거 하면 괜찮지 않겠어? 저 뒤에 트렁크 쪽에다가 텐트 딱 치고 그러면은 이게 배기거든요. 바닥에 그치, 그러니까 차에다가 차 저기 트렁크에다가 딱 치면은 여름 같은 때는 진짜 편하겠지 않겠어? 근데 이런 데는 화장실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겠네. 이게 없으니까, 그지? 이쪽으로도 길이 있다. 옛날에 물이 여기까지 가득했어. 위험하네. 큰일 날 아예 못 들어오지. 그러니까 여름에 장난칠 때. 여기까지 성강 오프로드 체험했습니다. 지금 1시 반 20분인데 완전 어두워. 밤같이 눈도 엄청나게 오고 눈이 여기 뭐 쌓이지는 않는데 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어요. 와. 이거 실화입니까? 3월 23일인데 와, 오늘 진짜 뭐 진짜 폭설이나. 여기가 여주 부근인데 뭐 지금 뭐 쌓이고 있어. 와, 대박이다. 오,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있습니다.